한편 오늘 기아는 윤성민 선수가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사실 2019년 12월 말에 은퇴를 선언했는데 1년 6개월 만인 오늘 팬들 앞에서 은퇴식을 갖게 됐는데요. 참이 윤성민 선수 마지막 선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재활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팬들 앞에서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 공 던지는 모습도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여전히 잘 던지는 모습인데 어제 네. 김태균 해설위원에 의해서 오늘 윤성민 선수 굉장히 아름다운 또 은퇴식이 펼쳐졌습니다. 네. 사실 기아의 에이스 하면 윤성민 선수가 떠올랐던 때가 있었는데요. 2009년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또 합작했던 에이스였기도 했고 또 팀이 어려울 때는 소년 가장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팬들이 참 윤성민 선수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원을 참 많이 보냈던 선수거든요. 네, 본인도 아마 그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네. 이제 오늘 또 같은 팀원 동료들이 같이 또 축하해주는 모습인데 윤성민 선수의 앞으로 밝은 미래가 계속 좀 이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기아 유니폼을 또 입고 선발을 받는 모습인데 사실 윤성민 선수 하면 또 국가대표 유니폼이 상당히 그 잘 어울리는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네. 뭐 아시안 게임 맞아요. 굉장히 그 등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국가를 위해서도 몸을 바친 선수였습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이 에이스 윤성민 선수의 모습을 팬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